저는 퍼플카우에서 서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플레이그라운드 스튜디오에서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이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담당 업무 부분인데요.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버 개발자 직무는 정말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해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서버 개발자들 업무 중에 가장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개발 언어나 환경, 인프라 등을 스스로 정하고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신규 콘텐츠 개발을 들어가면서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과 신규 콘텐츠 개발과 런칭을 동시에 해야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밌는 하루가 계속되고 운영하는 재미와 개발하는 재미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풍부한 경험도 할수 있고 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서버 개발자에도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 자격 요건인데 굉장히 좀 심플하긴 하지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서버 개발 경력 3년 이상 갖추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특별하게 3년이라고 좀 제시를 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혁주님? 네, 아무래도 서버 개발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만큼의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경력이 3년이라고 본 거고요. 지금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서버 직군들, 사람들 보면은 그보다 연차들이 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3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고 네. 충분히 역량이 되신다면 어떤가요? 바로 지원하시나요? 지원 안할 이유가 없죠. 바로 웰컴이신가요? 서버 개발자에서는? 그럼요. 저희는 실력을 네. 중시합니다.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면 PHP, 노드 또는 파이썬 등 서버 설계 및 구현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또는이라고 나오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PHP는 조금 예전에 이제 저희는 물론 쓰고 있지만 조금 이제 예전에 많이 활용을 했던 언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다할줄 아셔야 되는 건가요? 좀더 설명을 하자면 PHP는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드 JS와 파이썬을 다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저희가 명시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언어들이 그세 가지 언어인 거고 자기가 더 잘하는 언어가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새롭게 개발을 해도 됩니다. 오, 그러세요? 오. 그러면 선진님 뭔가 어떤 경험이 뭐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희 실제로 지원해 주셨던 분 중에 파이썬, 노드.js 경험이 전혀 없는데 고 랭귀지의 경험이 좀 많아서 한번 채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거를 다할줄 아셔야 되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어요. 이게 하나의 언어만 잘해도 나머지 언어로 넘어가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 서버 개발자분들은 파이썬 주로 어디에 쓰고 계세요? 저희 쪽에서는 주로 이제 통계 쪽,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I 툴 그렇죠. 관련. 혹시 노드는 선생님 어떻게 좀 활용하고 네, 노드는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일부 그렇지만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아마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버레스를 구현하는 부분에서 노드.js가 가장 이상적이어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PHP 부분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희 레거시 게임들, 그러니까 웹에서 사용하던 예전 페이스북 게임들이 다 PHP로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PHP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많은 게임들이 그 슬림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PHP 작동하고 있습니다. RDBMS, NoSQL? 에 대한 DB 설계 및 개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무에서 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서버 개발을 하면은 약간 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게임을 하고 있을 때그 게임에 맞춰서 그 DB
PHP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테이블 설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근데 그 작용 요건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른 회사와 좀 다르게 DBA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버 개발자 본인이 설계하고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네. 그 레디스, 노에스큐엘은 보통 저희 몽고도 쓰지만 레디스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보통 그 통계용이나 랭킹, 네. 랭킹 구현용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저희 우대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 조금 의외였던 게 게임 서비스 관리 경험이 있으신 분 이게 필수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대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닌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게임 업계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만 저희와 잘 맞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사실은 그래도 게임 서비스 및 관리 경험이 있으신 분이 우대 사항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일하시면서 어떠세요? 일단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지금 이 회사에서 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게임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해야 돼서 그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쪽에서 업무가 있었던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대사항 부분에 있어서 현재 활용하고 계신 것도 물론 있지만 향후에 활용 계획이 있으시거나 좀 디벨롭 중이신 그런 것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빅데이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각각의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정해진 룰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 10년이 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공해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계속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정말 큰 데이터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희 공통 질문인데요. 두 분께서는 서버 개발자로 근무하시면서 쿠깁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즐거운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안에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 나가고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준님은 COP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게임잼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좋은 동료분들하고 활동하시는 걸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혁준님 못지않게 그 COP와 또 이제 게임잼 참여도 굉장히 즐기시는 그 선진님께서는 쿠깁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덧 입사한 지 한 8년이 지났는데요. 그만큼 회사가 뭐 매력적이란 뜻이겠죠. 저는 혁준님처럼 COP도 하고 게임잼에도 몇 번 참여를 했고 저는 동아리도 네, 열심히 참여 중이거든요. 그런 소소한 매력들이 이 회사에 오래 다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원화부터 시작해서 서버 개발자 부문까지 총 이제 6개의 직무에 대해서 채용 공고 뽀개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채용 공고 뽀개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